신기하죠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라이브 할 때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뭔가 음악을 들어도 약간 신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조명 제품을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는 조명, 이쪽을 비추고 있는 이 조명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스의 60W 제품이고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같은 경우는 제가 LED바를 사용을 해서 은은하게 이제 뒤에 빛을 살짝 깔아주는 백그라운드를, 그런 용도로 촬영 환경을 갖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명을 갖추지 않고 그냥 일반 집에 있는 위쪽에 있는 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등을 켜게 되면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안 돼서 잔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원하는 밝기에 영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 자체가 위쪽에서 비추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얼굴이 그늘져서 촬영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전면이나 뒤쪽에 다양한 빛들이 있어야 영상의 색도 밸런스 맞게 잘 잡아주고 보는 여러분들 또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 뒤에 약간 라이트가 느낌이 좀 다르죠?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을 거예요. 네, 바로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독스 제품의 CL10 LED 웹캐스팅 앰비언트 라이트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제품 구성 먼저 설명드리게 되면 CL10 LED 제품 본품이 이렇게 있고요. 탈착식 베이스, 즉 거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m짜리 USB 전원 케이블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충전 어댑터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IR 리모컨까지 있어서 조명을 정말 편안하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완벽한 조명 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한 발, 그 다음에 뒤쪽 반대쪽에 한 발, 이렇게 해서 두 발을 지금 벽면에다 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영상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바꾸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사진이나 영상들 아니면 라이브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제품 CL10 LED 제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는 것처럼 이 조명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게 되면 RGB, HSI 컬러 기능을 통해 무려 36,000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GB 사이클부터 해서 플래시, 레이저, 라이트닝, 앰뷸런스, 뮤직, SSO 등 39가지의 다양한 조명 연출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진짜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조명 컨트롤 하는 거는 고독스 라이트 앱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IR 리모컨,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조명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 뒤쪽이나 위쪽을 보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열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고온으로부터 조명을 보호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점, 네, 그 점이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조명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 전원이 부족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무전원, 전원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어댑터와 파워뱅크 같은 타입의 충전을 제공을 해줍니다. 전원 걱정, 네, 할 필요 없습니다. 전원 같은 경우는 10W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빛을 쏴주는 빔 앵글은 120도, 이런 리모컨을 통해서 무선 조정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5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에서 온도 중요하잖아요. 마이너스 1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270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앱을 통해서 이 조명을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고독스 라이트라는 앱이 있고요. 이 앱을 켜게 되면 이렇게 스튜디오라고 첫 화면에 이렇게 떠 있어요.
스튜디오는 일종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현장 자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테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그룹 그리고 라이트가 있는데, 먼저 라이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저는 두 대가 되어 있고 두 대가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애드를 누르게 되면 네,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잡히게 돼요. 그냥 바로 체크 컨펌 누르게 되면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추가가 완료가 되면 라이트에 이렇게 두 개 제품이 뜨게 되고,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개별로 네,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또 밑에 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엄청 신기하죠? 앱으로 그냥 다 조정하는 거예요. 리모컨도 되지만 솔직히 앱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통 색 조명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컨트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 라이트를 선택하시고 그룹수를 누르게 되면 네, 그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 그룹이라고 치고 컨펌을 누르게 되면 네, 이거에 대한 조명 그룹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로 두 개 조명을 동시에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이렇게 색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앱으로 쉽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거, 네, 이건 위에 이 메뉴 버튼 같이 생긴 거,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RGBW를 이용하게 되면 RGB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색상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붉은색을 한 다음에 네, 제가 다시 이렇게 약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했던 거는 HSI. 네, HSI로 선택을 하면 네, 요렇게 또 색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양한 조명 연출이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RGB 사이클, 뭐 플래시, 뭐 레이저, 라이트닝, 뭐 TV도 있고 캔들도 있고 파이어, 폴리스카, 뭐 파이어트럭, 앰뷸런스, 정말 다양한 거 많이 있죠. 그 다음 SOS 그리고 뭐 스트롱 라이트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뮤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음악 재생과 함께 이게 막 소리가 나오게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막 들려서 제 목소리에 반응하는 거 보이죠? 제가 이제 음악을 재생을 시킬 건데 음악에 따라서 이 조명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라이브 할 때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뭔가 음악을 들어도 약간 신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 조명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있어요. 저처럼 메인 조명을 이렇게 앞에다 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뒷배경으로 CL2 LED 조명을 이렇게 각각 배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벽이 약간 색상이 있는 느낌,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조명을 반대로 저한테 이제 돌려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명 하나를 정면에다가 좀 약하게 해서 뭐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거나 유튜브를 뭐 하고 계시는 분들, 뭐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 촬영을 제대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카메라 장비를 바꾸다가 아, 좀 더 퀄리티를 높여야겠다 하게 되면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뭐 LED 줄로 되어 있는 그런 조명을 뒤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조명을 또 뭐 배경에 깔아보니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제 조합, 약간 사선으로 그냥 은은한 그리고 밝은 빛을 이렇게 쏴주고 뒷배경으로 이렇게 쏴주면 뭐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던 분들, 그러면 내가 진짜 조명이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하기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은지 추천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서 뭐 사진이나 영상들 가볍게 촬영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 고독스 CL10 LED 제품 있으면 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은근히 이게 되게 밝아요. 그리고 빛을 뭐 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집 안에서도 환경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 제품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조명을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치해 가면서 다양한 조명들을 사용하고 싶은데 뭐 금전적인 부담이나 그 다음에 조명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 구입을 하게 되면 조명 공부도 할 겸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게이밍 환경에 LED 빠질 수 없죠. 누가 봐도 멋있는
게이밍 데스크 환경을 꾸미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딱 깔아놓고 게임을 하면 진짜 더할 나위가 없죠. 그냥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네, 필수로 구입하면 괜찮은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고독스 CL10 LED 웹캐스팅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 제품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